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 중에서 여기 보이는 칼코처럼 칼코 팁이 나간 부분 때문에 문의가 자주 왔었습니다. 작업 문의 주셨던 분들에게는 이 칼코를 다시 맞추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영상으로 한 번 더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 칼끝 부분이 손상되는 건 칼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 칼끝이 박혀서 칼끝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칼끝이 손상되면 아무래도 사용하시기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이 칼끝을 쉽고 빠르게 맞추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림으로 조금만 설명하고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해하시기 쉽게 칼끝 부분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칼끝 부분이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래쪽이 칼날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위쪽 부분이 칼등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칼코 끝부분을 1번, 2번 이렇게 봤을 때 1번이 좋은지 2번이 좋은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중앙 쪽을 맞추는 기준이 아니고 1번을 선택하느냐 2번을 선택하느냐 이 기준만 나누도록 할게요. 이 중앙 부분은 양쪽에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작업 방법으로 1번이 괜찮은지 2번이 괜찮은지 봤을 때는 1번보다는 2번을 선택해서 작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은 1번을 선택하셔도 2번을 선택하셔도 칼 길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번보다는 2번을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 이 1번 부분은 칼등 부분이고 이 2번 부분은 칼날 쪽 부분인데 여기서 칼의 두께가 서로 다릅니다. 1번 부분으로 이렇게 칼날을 만들었을 때는 이 부분들이 다시 날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 날 끝에가 많이 두꺼워집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날 두께를 줄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작업은 쉽지도 않고 이 칼코 끝부분이 칼등 쪽 그러니까 어퍼 엣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칼을 사용하실 때 칼 손잡이를 들어서 좀 더 칼코 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2번 쪽처럼 칼코 팁을 조금 더 내려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려서 칼코 끝을 맞춰주는 건 사용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1번보다는 2번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고 2번으로 이렇게 칼코 끝을 완성하게 되면 날 쪽 두께를 다시 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사용감 그대로 칼코 끝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칼코 끝을 어떻게 맞추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숫돌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연마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갖고 계신 숫돌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숫돌이 전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철물점에 가셔서 이 종이사포를 구입해서 작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량이 많으면 직접 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맡겨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사포를 이용하실 때는 200번대 사포 하나와 1000번대 사포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구비해 주셔도 되고 좀 더 편하게 빠르게 하시려면은 좀 더 낮춘 사포와 좀 더 높은 사포를 여러 장 구분해서 그렇게 구입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 사포로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숫돌로 넘어갈게요. 사포는 거친 사포부터 고운 사포로 넘어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위쪽을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시면 작업하기 조금 더 수월합니다. 칼코 끝부분 여기 손상된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칼날을 위쪽으로 들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칼날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날 쪽을 감싸줄 수 있는 신문지나 아니면 손이 다치지 않게 장갑을 끼고 작업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감싸줬다면 이제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이 칼국 끝부분이 이 사포에 이렇게 닿은 상태에서 연마를 시작할 건데, 이 칼국 끝부분을 밀면서, 위쪽으로 밀면서 연마하는 게 아닙니다. 당겨서 연마를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밀면은 이 사포가 손상되면서 오히려 이 사포를 뚫고 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꼭한 방향인 당겨서만 칼코 끝부분을 작업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얼마 작업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위쪽 부분이 많이 내려온 걸볼수 있어요. 숫돌로 작업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이 정도에서 사포 작업은 멈췄고요. 숫돌로 작업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같고요. 숫돌로도 아주 간단하고 쉽고 편하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숫돌도 사포와 마찬가지로 낮은 입도부터 높은 입도로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 갖고 계신 숫돌 중에서 가장 낮은 입도부터 시작을 해주시고 점점 높아지는 방법으로 마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숫돌은 400번대 숫돌이고요. 방법은 사포와 같습니다. 이렇게 칼을 놓고 밀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닌 당기면서 칼코 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칼코 끝을 맞춰주시면 칼코 끝에가 뾰족하게 다시 맞게 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칼 연마 가이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직접 숫돌로 연마를 하시면서 칼을 사용하셨는데, 지금처럼 칼코 부분이 손상돼서 작업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 연마 가이드 영상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처럼 작은 팁이지만 이런 팁들을 간간이 칼 연마 가이드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작업을 위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